네, 지금 여기 보이는 네, 이런 트러스 구조에 천막이 이렇게 걸쳐져 있는 형태, 네, 이런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천막 만드는 방법들을 몇 가지 소개했고, 이번에는 좀 실제 사례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밑에 하단부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여기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각형을 하나 그려줍니다. 트러스를 그리려고 하고요. 네, 이렇게 트러스를 하나 그려줄 건데, 네, 이렇게 됐고, 네, 중간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반전되는 구조예요. 네, 이게 트러스의 한 모듈이 되는데, 얘를 이제 면 말고 와이어만 남겨 놓을게요. 그래서 면만 선택해 주고 지워줍니다. 자, 일단 얘는 그룹으로 만들어주고, 다음에 눕혀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진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일단 직선으로 복사를 한 다음에, shape bend tool을 쓸 거예요. shape bend tool을 써서 여기 보이는 이미지처럼 이렇게 휘어 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인 두께들 좀 작업해 주고, 네,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분류를 좀 할게요. 뭐냐면, 네, 이 라인하고 이 라인, 네, 요렇게를 그룹으로 만들고, 얘하고 얘하고 삼각형, 여기 있는 삼각형 또 그룹을 만들어주고, 네, 여기 있는 삼각형은 이 뒤에 있는 애랑 겹쳐지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지워 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있죠. 요거 또 그룹으로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가 지금 그룹 지어 놓은 애들마다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자, 그룹을 지어놓은 이 얘하고, 네, 얘하고 좀 속성을 다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께를 좀 다르게 줄 거예요. 얘네들은 메인 축이니까 좀 두껍게 표현을 할 거고, 얘네들은 50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진행할 거고, 얘네들은 좀더 얇게 30, 30 정도 해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얘를 일단 복사를 합니다. 몇 개를 할 거냐면, 14개. 자, 14개가 되면, 네, 원본 하나랑 나머지 14개 합치면 15개. 근데 그 안에는, 네, 요한 세트가 이두 쪽으로 나눠져 있죠.
조금 반전된 느낌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네, 마지막에, 예, 여기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맞춰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를, 전체를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제 한 덩어리의 그룹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쓸 것이 이제 트루 밴드 툴이에요. 트루 밴드 툴은 무료 루비, 그러니까 프리 루비예요. 그래서 찾아서 설치하시면 되고요. 트루 밴드, 자주 쓰는 루비입니다. 그래서 트루 밴드를 클릭하고, 자, 트루 밴드의 이 점들은 그 부분이 이제 꺾이는 점을 얘기해요. 근데 지금 보면 트러스의 구조랑 좀안 맞죠. 탑뷰에서 바라보면, 네, 트러스 구조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꺾여주는 게 좋잖아요. 이렇게 휘었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렇게 휠 때, 네, 지금 보면은 잘 보면 여기서 꺾였어요. 그쵸? 그게 아니라 여기서 꺾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직선이 아니고 꺾여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트루밴드 툴을 쓸 때, 자, 여기 있는 점들이, 사이드, 그, 세그먼트,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전체가 30개예요. 네. 30, S, 뒤에 S, 엔터 눌러주고, 보면, 네. 탑뷰에서 바라보면, 네. 정확하게 그 포인트에서 꺾이고 있죠?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얘를, 네. 100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하고, 네, 바탕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이, 이렇게, 기본 트러스가,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자, 얘를 90도 꺾어주고. 자, 그런데 그룹 관계가 남아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예, 더블 클릭해 보면, 네, 또 그룹이 돼 있죠. 또 안에 또 그룹 돼 있고. 자, 그러니까 그룹이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 네, 근데 이렇게 작업하면은 안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다시 할게요. 제가 조금 다시 여기서 지금 한 덩어리 그룹이 됐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네, 전체를 언그룹해서 자, 우선 얘 있죠. 얘 삼각형. 얘를 별도로 그룹을 합니다. 그리고 H를, 하이드를 시켜요. 네, 마우스 클릭해서 하이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죠. 이 사이에 얘네를 이렇게 선택해서, 네, 얘네들을 또 그룹으로 만들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저는 단축키, 하이드를 단축키 H로 해놨는데, H.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죠. 얘네들은 이렇게 할게요. 다 익스플로드를 한 다음에 다시 그룹을 할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언하이드 일단은 히든 지오메트리 켜주고 네, 얘네를 선택해서 언하이드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히든 지오메트리 꺼주고 자, 그러면 지금 크게 얘네랑 네, 이 삼각형이랑 외곽 그선 요게 나눠졌는데 얘네 전체를 다시 그룹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한 덩어리가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쉐입 밴드를 쓸 건데 아까처럼 이제 30, S, 엔터 그리고 얘를 꺾어주는 각도는 100, 엔터 그다음에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휘어지고 네, 로테이트 90.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익스플로드 하면 보시면 라인 별도로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 애들 별도로 그쵸? 네 얘네들도 또 별도로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얘를 복사해 놓을게요. 옆에다가 그리고 얘를 이제 트러스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라인들은 얘하고 얘, 자 얘하고 일단 전체 선택해서 그 다음에 웰드를 한번 해줄 거예요. 자 웰드, 뭐 슈퍼 웰드 쓰셔도 좋은데 슈퍼 웰드는 이제 하나만 되니까 저는 커비자 대 커비자드 네, 커비자드를 쓸 겁니다. 커비자드. 저는 이제 단축키라서 쉬프트 W 쓸게요. 네. 커비자드. 여기 있죠? 커비자드. 여기 있네요. 예. 메이크 컵스. 네.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일단 두껍게 100 20 100으로 하고 얘 안쪽 거를 좀 두께를 두껍게 해줄게요. 150 이렇게 이제 트러스 같이 보이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 삼각형들. 이 삼각형들은, 30? 네, 이렇게 됐더니 이제 트러스 구조가 만들어졌고, 네, 이제 원본 디자인을 보면은 이제 얘네 디자인이 이그 구조에 네, 다 박혀있죠. 네, 그래서 뭐 블럭을 하나 만들어서 구조물을 하나 만들어서 네, 이렇게 해주고 드려 네, 이렇게 맞출게요. 다음에 얘가 센터 같아요. 얘 센터 라인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반전 시켜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서 얘들 이렇게 반전 시켜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눌러놓고 네. 이런 구조죠. 일단 트러스는 만들었고 이제 천막 구조를 만들 건데 자, 천막 구조는 네, 이 라인들이 필요하겠죠. 우선 얘는 지워주고 얘도 씌워주고. 자, 얘를 쓸 거예요. 대략 한 이쯤에서, 요렇게. 네, 대략 이렇게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네, 천막 구조를
이렇게 만들 거고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고 여기다가 라인 하나 그려준 다음에 절반 위치에 라인을 하나 더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살짝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게 이제 그 천막이 이렇게 처진 느낌 들려고 하거든요. 팽팽하게 이렇게 당겨지다 보면 이게 좀 이렇게 살짝 처지잖아요.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얘를 네, 익스플로드 합니다. 자, 이 라인은 일단 필요 없고, 자, 얘네들이 지금 네, 다 떨어져 있네요. 다 웰드 해놓고, 그 다음에 네, 얘를 쓸 거예요. 네, 커비 로프트.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이렇게 처진 느낌의 면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그 커브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곡면의 느낌이 좀 달라져요. 그쵸? 여기 보시면, 네, 이런 것도 있고, 저는 느낌이 제일 좋은 게 얘인 것 같아요. 스무스 글로벌 인정 정션 바이 싱글 F 스플라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로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얘를 이제 음모를 보면은 이제 여기서 뭔가 잡아당겨주는 또 구조가 하나 있죠. 보면은 쟤는 뭐 이쯤에서 스탠드가 세워져 있고, 뭔가,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라인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네,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나요? 자, 형태는 이렇게 됐고, 자, 여기를 기점으로, 자, 곡면을 하나 적당하게 그려줍니다. 이 잘라낼 거예요. 얘를 기준으로. 자, 얘는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 라인.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럼 이제 그룹 상태로 남아있죠. 얘를 이렇게 내려주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반대편에다가도 네,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얘하고, 얘하고 얘네 두 개가 교차되는 지점을 빼주면 되겠죠. 인터섹션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애를 선택하고 intersect face with model 해주면 얘네랑 예,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면을 일단 지워주고 지워줍니다. 얘도 지워주고 지워주고 그다음에 전체 F 눌러주고. 네, fix101 루비를 쓴 거예요. 지금 라인 정리해 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갖다가 놓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이제
얘하고 쟤하고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고, 얘도 이제 메이크 컴포넌트 한번 해주고, 그다음 얘하고 두 개를 복사하고 반복해서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거기 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좀 유사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디테일들이나 이런 부분들, 당겨지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네, 일단 하나 팁만 드리면 이 라인을 잡아당기는 끈, 뭐 그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고 라인이 이 방향 그대로 뭔가 와이어가 나가면 얘를 잡아주고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구조나 이런 것들은 뭐 직접 만드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네, 천막 구조의 디자인들을 한번 해봤고요. 아, 네. 제가 요즘에 최근에 조금 목이 좀안 좋아요. 예, 목이랑 그 기관지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은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하고 난 뒤부터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계속 기침이 나서 영상 만드는데 되게 방해가 많이 돼요. 계속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말소리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네. 더 재밌게 막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말 많이 하면 좋은데, 말을 많이 하면 계속 기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면서 영상을 계속 끊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흐름도 많이 끊기고, 그래서 조금 좀 영상이 좀 재미없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계속 뭐 좋아지겠죠. 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